야식엔 겉바삭 촉촉촉 치킨봉 고민 해결엔 위로가 촉촉촉 다각봉 치킨봉이라는 게 있어요? 어 있죠. 예. 닭다리. 아 닭다리. 가장 맛있는 부위에 목사님. 목사님도 오늘 사 먹어 봉. 봉. 목사님. 이 성암교회에서는 부흥회 자주 하시나요? 저희는 1년에 한두 번 하죠. 평균적으로 두 번 하는 것 같아요. 오, 많이 하시는데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리냐 하면은요. 네. 오늘 사연이 관련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사연을 먼저 만나보는 게 좋지 않을까요? 오케이, 오케이. 네, 오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은 예배와 교육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시거든요. 주일 예배를 시작으로 매일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철야는 물론 성도들로 하여금 다양한 성경 공부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말씀을 제대로 알도록 인도해 주시고 계세요. 그러다 보니 저희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 생활한다는 사람들은 거의 매일 교회에 가요. 보통으로 하는 사람들도 일주일에 서너 번은 교회에서 살게 되는데요. 이렇게 다양한 시간을 통해 말씀을 배우는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분기별로 부흥회까지 빠짐없이 열어주시거든요. 얼마 전 저희 교회에서 또 부흥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 부흥회는 보통 저녁에 하잖아요. 새벽에 새벽 예배 갔다가 아침에 출근해서 일하고 밤에 퇴근하자 저녁도 못 먹고 또 부흥회 참석하고 이런 스케줄이다 보니 이번엔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걸까? 이렇게까지 교회에서 살아야 되는 걸까? 교회에서 드리는 기본 예배만으로도 충분한 것 같은데 왜 부흥회는 따로 해야 하는 건가요? 유튜브계 솔로몬 장학국 목사님 있어. 저 정말 궁금합니다. 네. 교회에서 드리는 정해진 예배 외에 부흥회를 해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부흥회를 통해서 성도가 얻는 유익 이번 기회에 제대로 알고 싶습니다. 네. 아, 저희 교회에도 지금 신년 대부흥회가 준비가 되고 있는데 제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약간 고민을 했거든요. 예. 오늘 목사님의 또 이 상담을 통해서 한번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이럴 땐 어이해. 이제 질문을 하신 분은 부흥에 안 빠질 분이에요. 성실하신 분이에요. 이런 내가 보니까. 분은 사실은 열심으로 부흥에도 참석을 하고 모든 예배도 열심히 참석을 하죠. 그런데 이제 실제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갈등하는 분들은 부흥에 안 가요. 꽤 오래전이에요. 오래전에 그 연로하신 목사님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장 목사 왜 부흥회를 하는 줄 알아? 그래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부흥회를 사모하는 분들이 늘 있어. 그래요. 한국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는 데는 부흥회가 큰 몫을 이뤘지 그랬죠. 하는 얘기를 해요. 근데 언제부터인가 이제 부흥회가 변질된 거예요. 담임 목사가 못하는 말을 다른 강사가 와서 해주는 것. 또 뭐 건축할 때 헌금을 좀 많이 걷어낼 수 있는 사람. 네. 또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는 타깃 집회. 이런 걸 하다 보니까 부흥회의 본질적인 부분이 왜곡이 되기 시작했고 부흥의 무용론까지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부흥이란 말 자체가 리바이벌이에요. 리바이벌,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한교회 34년 목회를 이렇게 하고 저도 부흥회 많이 나가잖아요. 근데 부흥회를 한 번도 안 하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부흥회를 어떤 정기적으로 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차이가 있더라고요. 부흥회를 한 번도 안 하는 교회는 그 담임 목사 체제로만 굳어지다 보니까 교회가 굉장히 왜골수적인 부분이 있고 또 어떤 부분은 이런 목사님 저런 목사님 와서 계속 영적 훈련하다 보니까 다양한 걸 먹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풍성해지니까 스스로 이길 수 있는 어떤 에너지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에스라나 느헤미야가 이게 잘 섞이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까? 왜냐하면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 그리고 있었던 사람들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 수문앞 광장으로 다 모여라. 수문앞 광장 부흥회를 해요.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서 아멘 아멘 하면서 정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오늘은 우리에게 성일이다. 그러니 슬퍼할 거 없다. 맛있는 거 해 먹으며 우리 잔치를 즐기자 하는 그런 장면에서 완벽한 회복의 이야기가 만들어지는 그런 장면이 있거든요. 부흥회의 무용론을 말하는 분들은 뭐 자기가 목회적인 어떤 강력한 어떤 에너지십을 가지고 있는 교회 목사님들일 수도 있고 또 부흥회를 통해서 우리가 더 강력한 집중 훈련을 하는 그런 프로젝트로 교회가 부흥회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해요. 칼도 쓰다 보면 무뎌지고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감각도 마비되는 굳은 살이 박히게 되고 영적인 시야도 흐려질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집중적으로 한번 모여서 우리가 영적인 훈련하는 것이 바로 부흥회다 하는 생각을 해보면 부흥회는 건강한 교회로 가고 또 건강한 성도로 가는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겠다. 잘못된 부흥회가 아니라 순수하게 신앙의 부흥을 일으키는 그런 영적 훈련의 시간으로 부흥회를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겠다는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이분 생각에 약간 공감을 하는 게 이분이 교회 생활 열심히 하시는 분이 신앙생활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정말 부흥회까지 예배를 이제 드리려고 하니까 이분한테는 약간 부담감이 올 수 있는 약간 그런 상황인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시간을 내가 내 시간을 그냥 여기다 투자하면서 내가 손해본다는 느낌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더 많이 드리지 못해서 더 많이 하나님 앞에 다가가지 못해서 아쉬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바쁘기 때문에 더 많이 기도합니다. 나는 분주하기 때문에 더 하나님 앞에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일이 많기 때문에 더 영적으로 되어야만 합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세상적으로 바쁘고 세상적으로 쓰는 시간은 아깝다고 생각 안 해요. 예를 들면 골프 치는 사람들이 골프장에 가는데 8시간을 가요. 하나도 아깝다고 생각 안 해요. 그런데 1년에 정기적으로 한두 번 있는 부흥회가 어느 갑자기 부담이 됐다. 이거는 내가 볼 때는 실제 이 얘기를 하신 분의 이야기는 아닌 것 같고 아마 부인이나 신랑이 불평하니까 그걸 질의를 해본 것 같은데 사실은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은 더 많이 드리고 싶은 거죠. 자, 생각을 해봐요. 내가 교회 생활을 정말 열심히 하니까 매일 교회에서 사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하지만 새벽 예배 열심히 하는 분들은 하루 일과를 시작할 때 십자가를 보고 하루의 문을 여는 거예요. 그걸 내가 시간을 낭비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럴 거예요. 그렇죠? 이제 일주일의 삶을 마감하며 내가 기도하지 못한 걸 좀 한번 오늘 깊이 기도해 보겠다. 그리고 금요 철회에 가는 건 다른 사람에 비해서 여가 시간을 좀 더 줄이는 것 뿐이에요. 잠자는 시간을 좀 더 줄이고. 할 말이 없죠. 할 말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주일은 주님의 날이니까, 주님의 날이니까 다른 어떤 나보다 나에게는 소중한 날이에요. 내게 가장 소중한 날. 물론 다양한 커뮤니티 속에 내가 하루는 교회다 이런 마음을 갖는 사람에게 있어서 이거는 좀 더 많은 시간을 쓰는 게 부담이 될지 모르겠지만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있어서 주일은 내 생에 가장 소중한 날, 중요한 날, 온 가정이 필요로 하는 날. 그렇게 시간을 쓰다가 와 나도 모르게 더덕더덕 붙은 신앙의 불순물들을 제거하고 영적인 굳은살을 제거하는 영적인 훈련의 시간이 있다니 너무 감사하다. 근데 저에게 집사님 두 분이 있었어요. 부흥에 와서 그 교회 이제 소개도 좀 하고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면서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성전에서 할 수 있는 게 뭘까? 뭐 아리마리 요셉처럼 인기 없는 부분을 내가 끌어안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 근데 집사님 둘이서 나는 그러면 주님의 발을 닦는 심정으로 화장실 청소를 해야 되겠다 하고 결심을 한 게 두 분이 있었어요. 5년째 하고 있어요. 그 두 분 너무 궁금해요. 가끔 목사님 얘기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조건사님 한 집사예요. 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이 부흥회는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큰 의미를 갖게 되고 중요하지 하다고 여기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가 갑자기 성장하거나 영적인 건강을 회복하거나 부흥의 원동력이 됐던 것은 평양 대부흥회였다. 그래서 이 부흥회를 정말 나의 삶 속에 가장 소중한 시간으로 삼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부흥회는 최고의 선물이 될 수 있겠다. 그래서 저는 저희 교회는 늘 1년에 한두 번 부흥회를 꼭 하죠. 저는 목사님 하셨던 말 중에 그 예배의 부흥의 주인공이 내가 돼. 그런 욕심을 좀 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쵸. 기다려지고 가고 싶은 마음이 더 생기잖아요. 항상 보면 그래요. 이제 은혜는 누가 받냐면 사모하는 사람이 받더라고요. 봐요. 물 속에다가 병을 집어넣었어요. 근데 병에 물이 안 들어가요. 물 속에 병이 들어갔는데 왜 물이 안 들어갈까요? 뚜껑을 닫으니까. 그러니까 다친 마음은요. 다친 마음은 어느 누구도
거기다 은혜를 집어넣을 수가 없어요. 열린 마음. 내 마음이 열려야지. 그러니까 내 마음이 열려야 돼요. 그러니까 그릇이 열려야 채워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 뚜껑이 열리지 말고 마음의 뚜껑을 열어라. 그렇죠. 네. 그래서 부흥회는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소중한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늘 딱 결정을 했어요. 네. 가셔야겠군요. 부흥회의 주인공이 내가 되리라. 사모하는 마음이 또 생깁니다. 네. 네. 가장 앞선 자리에. 네. 네. 갈등, 고민, 걱정은 이제 그만. 여러분 곁엔 어이애가 있습니다. 아래 메일 주소로 여러분의 고민 상담 많이 보내주세요. 저희가 같이 고민하고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생활 고민 상담소 어이해.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